자, 교재 112쪽 섹션 8번 하이퍼링크 연결하고 네임 앵커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라는 거는요,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되는 거, 그 코드를 하이퍼링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네임 앵커 만들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일종의 책갈피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 되게 길어요. 페이지 하나에, 홈페이지 하나에 내용이 너무너무 길어서 이거를 다 읽으려면 너무 빼곡해요. 내가 읽을 부분은 이 밑에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 읽어내려가기 싫잖아요. 그럼 여기 부메뉴를, 서브 메뉴를 하나, 이 페이지에서만 이동되는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누르면 1번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 3번 누르면 3번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3번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롤을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네임 앵커, 뭐 책갈피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그 여러분 그 혹시 리셋 클래식 안 돼 있으면은요,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리셋 시켜줘도 참 좋아요. 왜냐면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리셋 클래식 해주면 깔끔해지고요. 여기 로컬 사이트라고 부르죠. 로컬 사이트가 파트 1로 돼 있어야 돼요. 파트 1 돼 있고요. 자, 스토리 3 언더바 샘플 열도록 할게요. 스토리 3 언더바 샘플 두 개가 있죠. 근데 두 개가 있는데요, 스토리 3 언더바 샘플 두 개 중에 밑에 거 샘플하고 정확하게 샘플 돼 있는 거 열도록 할게요. 예, 네, 언더바 이렇게 돼 있죠?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용이 되게 많다. 엄청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볼 거는 마녀 배달부 키키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스크롤이 확 내려가서 확 올라가가지고 얘가 탁 볼 수 있게 여기에 이제 요거 누르면 이거 중점적으로 탁 위로 올라가서 스크롤 올린 것처럼 되고 얘도 스크롤 올린 것처럼 되고 하는 게 그 네임 앵커 요 노란색 요거 있죠? 노란색 아이콘 요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타자를 치는 건데 드림이버가 요거 누르면 만들어줘요. 코드를 네임 앵커 책갈피 기능 이거 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용이 너무 적어. 이렇게 내용이 너무 적으면 연습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연습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글자가 되게 많다라고 가정을 해서요, 복사 붙이기를 한 5번 해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VVVV 이렇게 하면 돼. 깍차게. 내용이 많은 거야 우리끼리. 또 얘도 복사해서 컨트롤 C 해놓고 옆에 딱 눌러놓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VVVV 이렇게 딱 해놓고 이래야지 연습이 되지. 이거 내용이 너무 작으면요 연습이 안 돼. 컨트롤 VVVVV 이렇게 해서 F12번 해서요, 내용이 되게 많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출발을. 자, 내용이 되게 많다. 그래서 탁! 이 부분만 보고 싶으면 탁! 여기 스크롤이 딱 내려가고, 이 부분만 보고 싶으면 스크롤 탁! 해서 탁!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스크롤 탁탁! 움직이는 거, 스크롤이 움직이는 거지. 말하자면 스크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탁탁탁 스크롤이 여기를 찾아가려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고 싶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스크롤이 탁 일로 가려면 이 부분에 이 줄 하울의 움직이는 성 노란색 이 부분에 이 일종의 줄이라고 봐야 돼. 이 라인에 이름을 정해줘야 돼. 이 라인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라인이 뭐 184다 이건 몰라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인이 이름이 뭐 라인의 이름을 뭐 하울 이렇게 라인의 이름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줘야 알아. 하울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센 한다. 이 줄의 이름은 센 하면 센 탁. 이 줄의 이름은 마녀로 탁.
이렇게 줄의 이름을 우리가 딱 지정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내야 돼. 우리가 이름을 지어내야 돼. 이름을 지어내야 돼. 자, 합시다. 합시다. 그러면요. 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왼쪽을 클릭해야 되나요? 커서가 깜빡깜빡되게 클릭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여기 왼쪽을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깜빡되게 해줘요. 됐어요? 자, 깜빡깜빡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딱 누르면 이 줄의 이름을 우리가 적을 수 있게 글 상자가 생겨요. 자, 여기를 클릭을 했으면 노란색 클릭하면 자, 그죠? 여기 네임 앵커 네임. 앵커 네임. 한글로 하면 또 혹시 오류 날수 있으니까 영어로 할까? 영어로 이렇게 할까? 영어로 하울. 이게 영어 맞는지 몰라. 하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울. 이렇게 적어요. 하울. 뭐안 됐어요? 아, 스토리 3 언더바 샘플. 네, 더블 클릭하시면 네, 열렸죠? 디자인으로 보세요. 네, 봐가지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왼쪽에 커서가 깜빡깜빡 그 줄의 왼쪽에 커서가 깜빡깜빡 할때 노란 거딱 누르고 했죠? 하울 하고 타자를 쳐요. 한글로 치면은 혹시 오류 날까봐 영어로 할게요. 하울 했어요. 그럼 이 줄의 이름은 하울이 된 거야. 그러면 갑자기 얘가 오른쪽으로 쏠리죠. 약간 살짝 버그인데 드림이버 버그야. 코드는 괜찮아. 코드 볼까요? 코드에는 멀쩡하죠. 특별한 거 없어요. 이 코드가 무슨 코드냐면 A 네임이라는 코드라 그래서 네임 앵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A 네임이라는 코드예요. A 네임. 여러분은 A 네임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는 A 네임은 한 겁니다. A 네임은. 자, 그다음은요. 쭉 내려와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왼쪽 클릭하고요. SEN 할까? 센이 CEN이야? SEN이야? 그냥 SEN 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SEN 했어요. 쭉 내려와서 마녀배달부 왼쪽에 커서 깜빡깜빡대기 하고요. 이번에는 마녀의 MA 마 합시다. 마 MA 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임 앵커는 다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링크 거는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링크 거는 부분 할 건데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실래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게 서브 메뉴가 이 페이지에서만 움직이는 메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크롤이 저절로 내려가는 역할을 얘를 이제 그거로 하게 될 건데요. 블럭 잡으셨으면은요, 밑에 속성이 있죠? 프로퍼티스에. 자, 링크 거는 게이 부분이에요. 페이지 이동되려면 링크에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울은 샵을 먼저 붙이세요. 규칙이 있어요. 샵 붙이는 거예요. 페이지에서 스크롤 내려가게 하는 게 샵 붙여요. 자, 샵 붙였죠? HAUL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HAUL. 자, 된 거예요. 자, 링크 걸리면 파란색 밑줄이 생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된 거예요. 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블럭 잡아서요. 자, 링크에 샵이라고 해주고요. SEN이라고 한것 같아요. 우리가 SEN 엔터 치고요. 자, 마녀 배달부 키키 같은 경우는 샵하고 MA 하면 되겠죠. 샵 MA 엔터 치고요. 자, 브라우저 F12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즉시 될 거요? 그죠? 즉시 돼요. 그죠?
직시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면은요. 코드를 한번 보면 코드를 한번 보면 37번째 줄이죠. 37번째 줄에 링크 걸린 부분에는요. A 열고 A 닫혀 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부분을 보면 A, A 찰리 F는 하고 샵 하울. 그 다음에 글자 끝에 A 하고 닫는 A라고 부르죠. 닫는 A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규칙이에요. 이게 페이지 넘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페이지 넘어가려면. 이렇게 해주는 규칙이 있어요. 센과 치료의 행방불명도 HRLF는 샵 센. 근데 이게 우리 페이지가 아니고요. 뭐 네이버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샵 센 대신에 HTTP 쭉 적어주는 거죠.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따따따 점 네이버 점 com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아까 그 네임 앵커 부분은 A 네임은 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HTML5에서는 네임 대신에 ID 값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 거 보니까 네임과 ID가 중복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네임과 ID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ID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HTML5로 바꾸게 된다면 네임 부분은 삭제하면 되고 ID만 남기면 되는데 둘 다 있게 되면 저사양 브라우저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또 아이디가 또 안 먹거든요. 그럴 때 네임으로 먹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녹화 끄겠습니다.